그러면 우리 네 번째 단락 시작쌤이 먼저 한번 해볼게.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giant golden crown flying fox is in danger animal. 자, 선생님은 어디 체크했냐면 in danger animal 20번째, 20쪽입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이 금관 큰박쥐는 지금 멸종 위기의 동물입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가 얘가 멸종 위기가 왜 됐고 아니면 어떻게 멸종 위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 뒤에 해민이 한번 볼게요. 늘 해석지 다 있대. 고 했고 it. It is only in the rainforest of the Philippines, and those rainforests are shrinking due to human activity. 이것은 산과 단지 거대 단지 열대 우림의 필리핀에 그리고 저 열대 우림은 줄어. 줄어듭니다. 들고 있는 중이다.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응? 예정된 인간 활동에. 어호, 자 내려와야 되겠네. Due to 체크.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자 그러면 열대 우림이 여기 지금 금강박쥐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가 나왔네. 뭐 때문에? 인간의 활동들 때문에. 그래서 쌤은 거기서 이제 휴먼 액티비티 체크해줬죠. 근데 키워드만 잘 찾아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문제는 언제나 키워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요거 해석 자기 잘 됐는지 확인하기. 채윤이 시킬 거고 해석 자기 거 잘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Today, 거기. Chicken is the rainforest in the Philippines is only about 20% of the size it once was. 오늘날? 오늘날. 필리핀에 있는 열대 우림은 뭐지? 20%부터 20%이다 of the size 그 크기가 그러면 그 크기가 옛날에 이만했다고요. 그것의 20%로 지금은 열대 우림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슈링킹 줄어들고 있다니까? 엄청 줄어든 거지. 그럼 얘들아 크기가 작으니까 박쥐들이 많이 살 수 있겠나? 많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It once was. 거기 갈로 한번 묶어볼까? 앞에 있는 더 사이즈를 꾸며주는데, 혹시 채윤이 해석 한 대로 한번 해보자. 다른 친구들도 좀 틀렸지, 싶다. 이것이. 한때. 한때로 해줘야 돼. 한때. 뭐지? 귀 생겼던 말을 찾아줘요. 할 수 있겠는 사람. 민채야 할 수 있겠나? 그래, 민채야 해라 빨리. 그래 민채야 네가 한번 해봐봐라. 했나? 어? 안 했다. 안 했나? 이러면 또 분명히 안 했다 이 말 듣자마자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동영상 듣다가. 이 once was 어떻게 될까? 이것이 한때 한 사람. 잠시만요. 빨리 쓰, 머리 굴려라 지금. 오늘 책을 보고 머리에 생각을 해야지. 한때 많았을 때. 비슷하다. 70점. 오, 좋았다. 이것은 힌트 좀 더 주면 열대 우림이에요. 열대 우림이 한때 괜찮았을 때. 비슷하다. 80점. 열대 우림이 한때 쌤 해석해 볼게. 다 맞는 사람 있는지 손 들어 말해. 그랬었던. 그 있었던. 그러니까 열대 우림 옛날에 얼마야? 컸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열대 우림이 옛날에 그러니까 한때 그랬었던 것에 크기가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it was once라고 it once was라는 건 열대 우림이 뒤에 이 열대 우림이거든. was가 채워나 과거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 컸었던 그것의 크기의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once는 한 번이 아니고 한때. 열대 우림이 한때 이다 이었다지 워즈가 그랬었다. 근데 꾸며줘야 되니까 열대 우림이 원스 한때 그랬었던 이었었던 더 사이즈 크기의 20%밖에 안 된다. 헌우 이해되나? 예준이 이해되고 있나? 민채란다. 채윤이랑 다 되나 혜민이도? 준명이도 돼? 자 그러면 고기에 맞게 in addition 여기까지 너의 해석이죠. 게다가
People are hunting the bats for food. 사람들이 아 이거 때문에 코로나 생겼잖아. 아. 사냥하고 있다 박쥐를 뭘로? 음식으로. 그러면 선생님은 딱 두 가지만 딱 이 책에서 밑줄 쳐놨어. 뭐에 대해서 체크했냐면 endangered animal, human activity. 그 다음에 이거 hunting the bats for food. 그러면 요거 두 개 때문에 지금 멸종 위기가 됐다라는 거죠. 됐나? 자, since 이제 너희 다시 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해석 틀린 부분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고 돌아올게요. 다음엔 우리 해석지 한번 바꿔보자. 진짜. 자, since 고디의 준명이 한번 해보자. Since the flying fox spends its days sleeping in large groups, it is easy for hunters to harvest the best for their meat. 그 큰 박쥐가 이 오후를 자는 데 큰 그룹에서 자는 데 썼기 때문에 자, 이 박쥐가 보낸다 그 하루들을 자는 데 천천히 끊어서 in large group이니까 엄청나게 큰 물이 지어서 떼지어서 이렇게 같이 자는 거야. 쿨쿨쿨.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람들은 쉽다. 뭐 하기가 추수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는 여기서 좀 그렇다. 그치. 여기서 획득하기가 포획하기가 이런 문제 되겠지. 여기서 박쥐를 포획하기가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쉽다. 뭐를 위해서? 그들의 고기. 그러니까 식사하는 걸 위해서. 얘네들이 바보같이 낮 동안에 그도 혼자 자면 눈 안 띄는데 야 같이 자 이러고 물이 지어서 하니까 오 사냥하러 온 사람 저 주인네 그거 다 잡아버린다. 좀 징그럽긴 하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예준이 The Philippines have already disappear. 자, 몇 번을 보냐면 22쪽에 4번 문제 한번 볼게. 자, 4번 문제에서 우리 맞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A 맞나 틀렸나? 틀렸어요. 여기서 스킨은 가죽 때문이 아니라 미트, 고기 먹으려고 하고 얘들아, 톨은 크기가 1.5m다. 아이고, 그러면 내보다 좀에 박쥐 크기가 이만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1.5라는 거 무게가 1.5였지 날개 길이가 그런 거고 여기서 B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C. 과학자들은 이미 그 브리딩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서 번식 프로그램을 이미 소개했다, 도입했다. 그 다음에 D. 얘네들은 필리핀 열대우림에만 산다. 정답은 D가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어 얘들아? 틀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얘네들 열대우림에만 산다는 말 있는데 쌤 몇째 줄인지 찾았다. 쌤은 왜냐면 항상 앞에 책을 보고 이건 여기 있고 다 근거를 하기 때문에 깽돌을 안 짓거든. 그래서 난 다 찾았다고 그랬어. 20번째. 그렇죠. 그러면 20번째 줄 보세요. It lives only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 유일하게 여기 산다고 그랬어. 그래서 좀 더 D가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이번에 여기 거 다 할게. 그 23쪽 문제. 그리고 A, B 다 한번 할 거야. 자, 거기 A의 그 B의 1번 보면 결과가 뭐냐면 얘네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대. 그래서 쌤이 아까 두 개 넘지시 얘기했는데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더라. 사람들의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기로 먹는. 고기로 먹는 것 때문에 그거 적어주면 돼. 자, 그러면 거기 책 그대로 찾아주면 되겠네. The rainforests are 뭐가 되면 될까 얘들아? shrinking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었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있었지? 그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 due to human activity. 그 다음에 이번에는 people are hunting bats for food 그대로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23쪽 밑에 그럼 얘네들의 아까 여기 실제 생김새는 어떻고 뭐 먹는지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볼까? food source 있지. 거기 얘 뭐 먹는다 그랬지? 하나밖에 없다. 프레시 프루트. 프루트만 들어가면 돼. 과일. 자, 그 다음에 외모는 그 헌 어디 앉지? 지금 감 오나? 자,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largest. 그치 뭐 largest 적어도 되고 또 근데 여러 가지 될 수 있어. cute 또 뭐 looks like a fox. 여기 여우처럼 생겼다 또 예준아 너 자꾸 고치지 말고 뭐 불러가봐라. 뭘 적었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 벌스. 박스 또? 없나?
그렇지. 어, 그렇게 적어도 돼. 또. Big ears. 어, big ears. 또. 1.2kg. 어, 킬로그램. 그럼 외모 적어주면 되지. 1.2kg. 날개는 얼마고 적어주면 되고. 또. 다 적을 필요 없다. 선생님 말이 정답이면 이거다라고 얘기해주겠지. 근데 걔 자기가 맞는데 굳이 다 걸칠 필요는 없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보면. 아, 아직 하나 남았네. 어떻게 환경에 도움을 준다 그랬지? They often drop the seeds. 그렇지. 그 부분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어디 부분이냐면 두 번째 단락에 씨앗을 퍼뜨려준다가 있었어. 어. 여기 몇째 줄 적어주면 좋을까 보니까 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씨앗을 퍼뜨려주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단락에선 찾을 수가 없거든. 생김새에서 환경에 도움을 하는 걸 찾을 수 없고 네 번째로는 멸종 위기니까. 지금 다섯 번째도 또 다른 주제가 되겠지. 정리되고 있나요? 오! 주문이 잘하네? 나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다. 예준이 도 뒤에 한번 보자. 자, 그럼 안쪽에 돌아가. 문제 잘 풀었네. 자, 갈게.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자,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 24쪽 가볼래? 오. 요거 풀어야 되잖아, 맞지? 2번 풀어야 되거든? 자, 2번에 보면 There are two main things 밑줄.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예준이 찾았나, 2번에? That they have to do. 그들이 해야만 하는. 그럼 물을게. 이거 뒤에 어떤 내용 나와야 되게? 이게 메인. 그렇지. 그럼 그 전에 나와야 돼. 잘했네. 그럼 어쩌면 너희가 답을 맞아 쓸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쌤이 먼저 첫 줄 한번 가볼게. 자, if the giant golden crown flying fox are to be saved from extinction. 만약에 이 큰 박쥐가, 금강 큰 박쥐가 are to be saved, 구할 수가 있다면, 구해질 수 있다면 from extinction, 멸종으로부터 people will need to change their way, 사람들은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방식은.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혜민이 가볼게. The forest must be protected and the eating of bad meat must be stopped. 보존이 되어야 되고, 아이고 깜짝이야. 박쥐 고기를 어, 먹는 것은 어, 멈춰줘야 된다. 거기다 그럼 1번 첫 번째 숲 보호돼야 되고 암 잡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예준이 갈게. After achieve further help the bats. Introducing breeding program that's in captivity. 이것을 하고 난 후 achieve가 하다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achieve가 무슨 뜻이지? 어, 성취가 되어진 이런 것들이라는 건 이제 숲도 보호되고 더 이상 이제 박쥐고기 안 먹어. 이게 다 달성이 되어지면은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은? 도울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그 박쥐들을 번식 프로그램을 도입 도입해서 어 함으로써 뭐 하는 게 번식 프로그램이야? 박쥐들을 대체적으로 어, 어 키우다 여기서 in captivity가 가둬놓고 너희 왜 별종 위기면 일부러 얘네들을 보호해가지고 일부러 새끼 번식해서 자연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지. 반달곰도 얘네들 칩 달고 있거든. 왜 그럴까? 추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절대 개입은 안 하거든. 추적해서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혹시나 얘네들이 있는 지역에 뭐 불법 포획이라든지 이런 뭐 그물 같은 게 많으면 미리 좀 치워두는 거지. 멸종 위기니까. 나보다 무섭겠네 나는. 아 그런 것들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예. 아 이거 진짜 어렵던데. 사람들이 잘 말해 내가 할게.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다. To save, 구할 수 있는, 내가 코치를 기해줄게. 큰 금관 박쥐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Do they have the will? 그 사람들이 과연 의지가 있는 걸까?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철학적인 말이다.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이 의지라는 게 뭐야 얘들아?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뭐 먹지도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알겠어 알겠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걸 의지가 있냐 말은 이거를 어떻게 알면 되는 거냐? 실천 그치 수행 오 시행할 그런 의지가 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비슷한 말은 내가 봤을 때 몇 쪽이냐면 24쪽 2번, D번은 2번 문제거든? 다 맞니?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너희들은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단어를 알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다. 바꿀 사람 바꿔줘. 맞다. 여기까지 하면 되지. 보자. A가 정답이다. B가 정답이다. B준이 C다. 그럼 ABC만 보면 되겠네. A. 사람들은 이 박쥐를 구할 수 있다. A 봐봐. 하지만 그들은 결단력이 필요하다. To do it, 이것을 할. 자, B. B한 사람 바래. 사람들이 그 박쥐를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아, 2번인 줄 알았어. 자, C. 그럼 예진이 몇 번 했는데? 근데도 B에서. 진짜 웃기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이 박쥐를 구하라. 하지만 그들은 will not actually do.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지금 할지 안 할지 어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이 났어? 할 수 있는 뭐가 더 필요할까? 의지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C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은 없어서 달라. 자, 그 다음에 B에도 보면 will save, 구할 것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한다고 했나요? 구할 것이다. 뭐는 있다 그랬지?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과연 있을까 이 말이야. 그럼 비슷한 거 답은 A가 돼요. 여기서 A에 보면 바래 determination 체크해. 쌤이 이래서 문자를 보냈어. 결심 결단이야. 혹시 혜민아 쌤 문자 받고 찾아봤나? 그래. 근데 will이야 will 이게 will. 여기가 구할 순 있다. 근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이거. 너희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겠지. 왜냐면 고등학교는 보기 단어를 너희 모르는 거죠. 중학교도 대번이 그래요. 그래서 3학년들이 어려워. 다 아는데 이렇게 적어놔. 그럼 예준이랑 준명이 왜 없지? 하다 딴 걸 탁 고르는 거야. 언젠가.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가자. 2번. 2번을 뭐? 제발 좀 맞춰라. 이런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나오는 거 있으면 되겠네 얘들아. B. B가 2번 그치. 2번 적어주면 되지. 2번. 요거 맞췄나? 그럼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몇 번 안 했냐면 22쪽에 5번 문제. 5번 문제 아닌 것을 찾아줘야 돼. 자, A 가장 박쥐 중에 크다 맞나요? 22쪽에 5번 맞죠? B번 멸종되었다. 필리핀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 마지막에 나왔고 C 밤에 자고 낮에 사냥한다. D 여우와 닮았다. 틀린 거 몇 번? C 뭐가 틀렸지 얘들아? 아까 준명이 해석했듯이 낮에 잔다 그랬죠. 그래서 C가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쌤 빠진 거 있나 봐봐. 없대? 그 다음에 거 좀 재밌을 거야. Accidental X-ray. 이건 뭐지? 코 안 해도 돼. 잠시만.